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피부질환과 항암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애기똥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기똥풀은 마약으로 유명한 양귀비과의 유독성 식물로 씨앗똥과 까치다리 또는 양귀비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물은 시골 들녘의 논밭이나 집 빈터 등의 약간 습진 방그늘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각종 병을 낫게 한다 하여 일명 만병초라고 부르지만 현재 독초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애기똥풀의 잎을 잘라내면 노란색의 즙액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마치 애기똥처럼 보인다고 해서 애기똥풀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노란 즙액은 처음에 노란색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예전 사람들은 이 물질을 뽑아서 천연염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 잎을 채취해 물에 오랫동안 담궈서 독을 완전히 빼낸 후에 나물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토베르베린 물질이 신장과 간에 독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물로는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약초인들과 구독자분들이 약초에 대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올리는 약초 자료들은 실험을 통한 검증된 현대의학을 제일 먼저 중점을 둡니다. 이 중에서 각종 논문 자료나 실제 임상 시험 및 여러 가지 치료 사례와 약초가 지닌 성분 자료 등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약초에 대한 실험 자료가 없거나 내용이 부족하면 동의보감이나 고서내용, 한방대백과 사전 등의 여러 식물 서적들을 바탕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애기똥풀 주요 성분에는 켈리도우닌과 상기나린, 프로토베르베린 등의 여러 종류의 알카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켈리도우닌은 피부와 심장독을 일으키게 되어 법제를 잘해서 사용하면 훌륭한 약이 되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전신에 마비를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분입니다. 또한 남청과 양귀비에 함유된 프로토핀도 들어있는데 내복했을 경우에 극심한 통증을 줄여주고 진통작용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중입니다. 먼저 애기똥풀 실험에서 면역세포의 생성과 비세포 활성화 증식, 그리고 뼈의 골수세포에 대해서는 모두 분열 촉진 작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84배까지 비세포 증식을 유도하였으며 1.48배 이상의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5일 동안 비세포를 가지고 배양함으로써 종양세포에 대해 세포 독성을 증가시키고 복강 거식세포 2배까지 향상시켜 항종양 작용이 강력함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생지 실험에 대한 위암 억제 효과를 발휘해서 위암에 대한 화학작용제로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애기똥풀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주로 병원 항암치료제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이고 백혈구의 식균 능력을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애기똥풀의 켈리도우닌 성분을 추출해서 식도암세포에 주입한 실험 결과에서 하루에 식도암세포를 50%까지 사멸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캡토신과 프로토핀도 매우 강한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인간 간암과 폐암,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에 걸쳐 여러 항암치료에도 뛰어난 약초로 쓰이고 있습니다. 임상실험 결과에서는 애기똥풀 추출물과 시럽을 혼합해서 급성 호흡기 질환인 100일에 500명에게 투여해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완치 355명, 호전 116명의 92.4%로 높은 유효율을 보여서 백일해의 명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일해는 호흡기 질환으로 경련성 기침을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이며 보통 3-6세의 어린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특히 겨울부터 봄에 걸쳐 유행하는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이 병에 한번 감염이 되면 100일 가까이 걸린다고 해서 백일해라고 합니다. 이 병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끈끈하면서 반투명한 가래가 자주 끓게 되고 기관지염과 요즘 코로나처럼 폐렴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번 걸리면 일생 면역이 되기도 하니 이런 경우에 애기똥풀을 사용하시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기똥풀은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효과가 있어 개인 상처 부위의 줄기나 잎의 절단면에서 나오는 노란액을 바르면 상처가 아물고 피부병을 곧잘 낫게 해줍니다. 특히 애기똥풀은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무좀과 악성종기, 파상풍 환원균을 치료할 때 좋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좀은 처음에 조금씩 가려우면서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되면 미칠 정도로 가려우면서 심한 냄새가 나며 신발을 깨끗이 빨아도 금방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무좀은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거나 때론 식초나 연고 등을 발라도 쉽사리 없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애기 똥풀에 함유된 독성분들은 강한 항균작용으로 살균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좀균을 빠르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무좀을 치료할 때는 애기 똥풀 전초를 캐내어 물에 씻은 후에 물기가 빠지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유리용기에 넣고 소독알코올을 부어주면 됩니다. 알코올이 없을 시에는 일반 소주를 부어서 넣으시면 되고 2, 3주 후에 숙성이 되면 발가락이 가려울 때마다 면봉으로 골고루 찍어 발라주면 됩니다. 또한 습진과 아토피, 버짐 등의 모든 피부질환에 그 액을 바르면 점점 소멸이 되고 60세 이상 노년층에 많이 걸린다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초를 햇볕에 말려서 뜨거운 물에 풀어 발을 물에 담그면 되고 몸 전체에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에는 입욕제로 사용하시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무좀균을 치료하는 식물로는 할미꽃과 마로준대, 북나무, 가래나무, 개구리발톱, 피마자 등이 치료 효과가 좋으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그리고 이 무좀 치료제는 먹으면 큰 탈이 생기니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마귀를 치료할 때는 꼭대기를 긁어내고 그 자리에 애기 똥풀을 직지어 1일 2~3회씩 바르면 곧잘 낫게 됩니다. 그 밖에 애기 똥풀 뿌리를 법제해서 내복하면 천연진통제로 편두통과 요통, 복부통증, 관절 및 신경통을 잘 멈추게 해줍니다. 또한 위장염과 위궤양 기관지염을 잘 낫게 하고 결핵균과 고혈압 및 당뇨 등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백골체라는 생약명으로 꽃과 줄기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질병에 따라서는 생풀을 쓰거나 말려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전초는 보통 1회에 1g씩 200cc의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뱀이나 벌레에 물린 상처에는 생풀을 찧어서 긴급 해독제로 바르기도 합니다. 애기 똥풀은 용량 초과 시에 현기증과 메스꺼움, 구토,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장기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간혹 지층개나 엉겅퀴, 냉이 등의 로제트형 식물들과 서로 비슷해 오인하고 먹는 경우가 있으니 잘 구분해서 채취해 사용하셔야 하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